베이스드 글라디우스. 약간 뭐 저 약간 지금 저는 이제 제 연기에 최선을 다했고 또 예쁜 남자라는 게 되게 획기적인 드라마예요. 그래서 그 한 남자 주인공이 근석 씨가 어떤 열 여자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약간은 순정 만화 같지 않은 순정 만화인데 그 안에 뭐 순정 만화 같은 저도 있고 정말 뭐 똑부러지는 뭐 여자도 나오고 굉장히 순정 만화 같지 않은 순정 만화 요즘 순정 만화 네. 현실적인 순정 만화 약간 약간 전혀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한 여자만 그렇게 나를 내쫓는데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게 아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건 좀 나랑 좀 안 맞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또 열렬히 사랑해 주는 게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할 여자가 나타나면 한 번쯤은 해볼 생각인데 아 지금은 좀 약간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약간 아이두아이두의 캐릭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약간 천방지축이고 그냥 장난기 많은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엄청난 갈망을 하는 그런 젊은 청년. 네.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콘서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한국 드라마를 제가 나온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고. 또 그런 것 때문에 촬영장에서 정말 한국은 촬영 현장이 정말 일본과 다르게 열악해요. 열악한데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새로운 작품 또 좀 약간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또 도전하고 싶어요. 예, 저는 노래는 좀 약간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좀 있고 연기는 워낙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노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본에서 항상 이렇게 노래하면 되게 떨려요. 네. 연습 많이 했죠. 연습 많이 했는데 아 이제 너무 과다한 연습으로 이제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가수. 예. 일본의 그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그런 작품이 한국에서 리메이크된다고 들었는데 약간 그런 음악을 전문적으로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맡아서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더 음악도 더 공부해보고 싶고.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 남자. 고니치와 이자호 데스. 일본에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눈이 뭐 다 이렇게 치워져 있네요. 네. 일본은 너무 따뜻하고 또 한국은 너무 춥습니다.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일본에도 와서 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또 저도 일본 많이 사랑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